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차르트 소나타 K284번 1악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차르트 하면은 고전시대의 작곡가예요. 그래서 고전시대 하면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요게 주요 작곡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시대가 이 고전시대, 클래식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것들이 그 형태를 많이 규정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곡을 공부를 할 때 고전 시대의 소나타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구조, 곡의 형태가 있어요.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페달링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악기는 현대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이 시대에 있던 피아노는 지금보다는 좀 덜 발전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페달링에 주의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음악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프레이징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고전시대에서 유독 중요시 여겼던 것들은 그 기본 박에 대한 개념. 그래서 지금 이 곡은 4분의 4박자인데 그러면은 4박이면은 강약, 중강약, 요 안에서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거기 걸맞는 페달링, 요거에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 코드로 시작했어요. 자, 이것도 악보마다 이제 에디션마다 표현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선율이나 이렇게 멜로디가 진행이 될 때 항상 요 음은 동시에 쳐도 되고요. 물론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시대에 따른 악기 발전도 변화가 있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 고전 시대의 피아노는 지금의 피아노보다는 음량이 전반적으로 작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굴려서 따다다단 이 효과를 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챔발로라든지 하프시코드, 그 단계를 거쳐서 피아노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코드의 울림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드의 굴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제 페달링에 대해서 언뜻 언급을 했는데, 고전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페달을 거의 쓰지 말라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고전 시대보다는 바로크 시대가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 절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페달이. 그리고 고전 시대는 표현을 하자면 바로크는 아주 절제된 페달링, 고전 시대는 깔끔한 페달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럼 어디서 페달을 밟고 언제 안 밟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모차르트 이런 이제 바로크 시대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화음적으로 울림을 주는 경향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코드 화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르테라든지 좀 성량이 큰 음향을 위해서 밟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 이 원래의 언어에서 뒤에 포르테가 잘리고 피아노만 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작고 크게. 그래서 훨씬 다이내믹이, 예전에 챔발로나 하프시코드보다 훨씬 다이내믹 표현하기 좋은 악기다 해서 피아노 포르테가 되기 때문에 악상의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상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물론 당연히 우리 손과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음향적으로 조금 더 풍부하고 하기 위해서는 크레센도 부분, 크레센도 부분에서 필요할 때 그 음향을 조금 더 볼륨을 업 해준다는 효과, 그럴 때 페달을 조금씩 써주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율의 멜로디는 손으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가끔 손가락 번호나 음이 뭐 좀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레가토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될 때 살짝 해준 페달,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의 페달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코드도 마찬가지 울림을 주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울림을 페달과 함께 한 박자. 중요한 거는 페달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쉼표도 들어주고 가야 돼요. 붙여져 가면 쉼표가 사라져요. 그래서 쉼표도 살려주는 페달. N에서 띄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4분의 4박자, 우리가 아까 강약, 중강약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코드에서 포르테라고 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게 라크마니노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브람스가 아니기 때문에 포르테라고 해도 아까 울리는 화음의 맨 윗소리 5번 손가락을 멜로디처럼 뽑아내서 레, 에, 양손
세분이 지금 유니즌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 다음에 솔 그 다음 박자음이 세 번째 박이기 때문에 레보다 작게 시를 향해 가세요. 아 시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네 마디 동안 우리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해주는 요 악상을 지켜주시면은 프레이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안 그러면 이러면은 각각의 음들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항상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다음에 보시면 약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윗소리만 가볍게 디 첫 박에 디 항상 첫 박의 액센트 디 나머지 피아노 디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패턴이 세 번을 거쳤었어요. 한번 디 원 두 번째 파 세 번째 랄라솔 그죠? 따따따따가 세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볼륨 업 첫 번째는 메조 피아노 정도 윗소리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 마지막 여기가 포르테 향해 그래서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패턴이 있지만 그게 네, 이건 몇 마디죠? 이거는 뭐 다섯 마디? 4.5마디? 네, 하나의 덩어리로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오른손 고음 시 그다음에 양손이 왼손이 쉬고 있다 나타났어요. 여기서 뚜띠의 효과 단선율보다 좀 더 풍부해진 효과로 포르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오른손 레는요 앞에 왔던 음이 끝나는 음이자 다음 시작 음이에요. 마찬가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것도 요런 약간 형태 표현해 주는 거 연습을 안 했더니 엉망이네.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앞에 맨 처음 페달 요첫 코드 그 다음에 다 없어요 했다가 요 마지막 띠띠띠라 오른손 라 끝나는 라 왼손 반주 시작하는 라 거기서 짧은 페달 이것도 첫 음에 띠띠띠 강조할 때 첫 음에 약간의 페달 해줘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 동시에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첫 음에만 여기도 첫 음 딱 왼손도 한 박자 하고 딱 떼어줘야지 이제 게으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딱 한 박자 여기도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손 이제 멜로디 선율이 레가 들어 나오는 곳이고 화음도 나왔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페달을 해주더라도 깔끔한 페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두 박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레와 보다 이거 자체가 섞이면 안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박에서 나올 때 이 코드랑 앞 코드가 섞이면은 불협화음이 돼요. 그래서 두 박자 하고 앞에 두 박자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박자씩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첫 박만 해주고 디다다 하고 디다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윗소리를 끊어주는 효과 아티큘레이션을 살리기 위해서 페달 없이 첫 박만 그래서 중요한 건 윗소리가 요게 멜로디로서 들리고 아래 음은 작게 해요. 다시 페달 그리고 풍부한 소리 그 다음에 하나씩 다시 첫박 중요한 건 윗소리 끊을 때 엄지가 떼지만 안 돼 얘가 덩그러니 남으면 안 되고 엄지 남아있어서요 여기까지 있다가 그쵸? 그래서 윗소리는 연결과 끊어지는 게 주고받았다면 아래 성분은 가급적이면은 길게 해주는 거 위아래가 아티큘레이션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지켜서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네 마디를 통해서 크레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다 크게 하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피아노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그래서 1, 2, 3, 4까지 커
퍼지는 방향을 나타내주고 이것도 왼손이 이제 옥타브는 옥타브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게 고전 시대 소나타들은 상당히 그 약간 그 오케스트라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씩씩한 소리의 옥타브이기 때문에 우리 악기로 따지자면 뭐 트럼본이라든지 그런 관악기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얘도 너무 작게 시작하지 마시고 얘는 적당히 당당하게 나타내고 오른손을 조금 줄였다가 더 커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풍부한 요소니까 달달. 전 두 박자마다 하나씩 페달을 했어요. 마디가 제일 큰 소리거든요. 코드도 벌써 지금 긴장감이. 여기서 끝났고 이런 건 정확히 아티큘레이션이 들려야 되고 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페달 없이. 그리고 양손에 지금 듀엣을 하고 있어요. 요게 듀엣이 돼야 되는데 항상 듀엣에서도 오른손이 조금 더 멜로디고 아랫소리 왼손은 서브 멜로디. 하지만 같이 움직인 걸 느껴주고 요 첫 코드 오른손 포르테의 코드를 위해서 짧은 페달. 요것도 첫 박의 코드 페달. 요건 필요 없죠, 페달. 첫 박과 세 번째 박 페달. 그다음에 작게 시작. 자, 우리가 항상 소나타 하면은 제1주제, 제2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던 어느 정도 포르테의 느낌과 모든 양손이 같이 그쵸? 유니즌으로 움직이는 좀 풍부한 소리였다면은 이제 제2주제는 조금 시작은 외롭지만 전형적인 이것도 고음에서 나왔으니까 플루시 딱 좋겠네요. 플루시 혼자 솔로로, 솔리스트가 혼자 불러요. 대신에 이쁘게. 디랄랄라라라 고음, 디랄랄라. 그 다음엔 첫 박. 멜로디는 디라라 시를 향해서 갔다가, 그 다음엔 첫 박. 여기서는 정확히 아티큘레이션 강세와 함께. 첫 박의 강세, 나머지 음은 약. 강. 파가 강이면은 민미는 약. 그 다음도 약박 시작. 미 눌러주고. 레도. 강약이 있어야지. 똑같은 강세가 아니라 강약. 강약. 그죠? 그 다음에 디. 여기는 뚜뚜뚜뚜 티. 여기는 두 번째 박자를 향해서 멜로디가 움직이니까. 첫박 여기도 그래서 첫박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로 페달을 짧게 밟아줘도 돼요. 두 번째 박까지 침범하면 안 되고 페달이 트릴 할 때. 그다음 미 딱 레 요 부분에 페달 짧게. 그다음에 여기도 디 여기도 첫박의 8분 음표의 페달 디다. 조심해야 되는 것도 강약, 강약. 끝은 이 미가 길다고 해서 그 음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중요한 싱커페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음. 레샵이 중요. 가볍게. 이것도 8분 음표예요. 16분 음표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형태의 꼬매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 첫 박. 왼손 끝음도 정확히 한 박자 딱 해주고 끝내주고 그 사이 오른손 노래 파샵 파샵 눌러주고 그 다음 첫 박. 여기도 첫 박에 페달. 양손이 함께 나오는 첫 박의 페달을 짧게 해주시고요. 그거 상관없이 오른손 혼자 서는 멜로디가 고음을 눌러주는 거. 첫 박의 페달 마지막 누르고 그러면서 얘도 1, 2, 3, 4를 향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왼손은 지금 중간중간 쉼표가 있기 때문에 볼륨 업을 오른손 허기 혼자 하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첫 박에만 페달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첫 박만. 여기서부터는 첫 박과 세 번째 박 같이 왼손 끝날 때도 약간의 울림 주는 페달. 그 다음부터는 매 박자. 여기 큰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음이 단조로 왔기 때문에 요거 갖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 박자 페달. 여기까지 컸다가 그 다음에 싹 작아져. 여기도 아까 우리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윗소리는 끊고 아랫소리는 연결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요소가 있네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윗소리 요 아티큘레이션 끊는 거랑 연결이 있었고 짧은 약박이 있었고 강세가 있었어요. 강약 약 강약 약 강약. 그래서 강이 땐 연결했고 약이 땐 끊어줬단 말이에요. 윗소리는 그렇게 가고 이 아래음들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윗성부 따로 아래성부 따로를 손가락 번호랑 아티큘레이션 지켜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할 때 요거 손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분리해서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아래서 나온 왼손 옥타브는 약간 그 트롬본 이런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좀 씩씩하고 당당한 소리로.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주로 첫 박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옥타브 왼손 패턴이. 근데 여기는 중간에 시작을 해서 끄듬을 향해 가기 때문에 첫 음도표만 안 되고 마지막 박자를 향해서 마지막 박자의 음이 길고 높은 음이니까 그걸 향해 크레센도.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끄듬의 페달. 끄듬의 여기 페달 끊고 끄듬의 페달인데 마찬가지 원 투로 더 커지고 여기도 첫 박의 페달. 이것도 오른손 3도라고 해서 무거워져도 안 되고 느려져도 안 되고 그냥 윗소리 요거의 중점. 그리고 강약 윗소리에 중점 주고 페달도 있으니까 살짝 손은 끊어도 돼요. 박자 안에서라면 중요한 건 윗소리 이끌기. 그 다음에 다시 포르테 똑같고 다시 양손 뚜띠가 나왔어요. 뚜띠로 이런 동시에 나오는 우리가 맨 처음 시작도 그쵸? 요거요. 이 곡에서 이렇게 양손이 유니존으로 나올 때는 좀 에너지가 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전체가 한 손으로 같이 다 같이 하는 효과니까 여기도 페달 기능들에 맞춰서 페달 밟아주고 여기는 32분표 뒤에 거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짧게 그 다음에 요 각각의 4분음표도 울림 주기 위한 페달 하나하나 페달 왼손 첫 박의 페달 여기도 첫 박과 세 번째 박 페달 그 다음에 트리 전체 페달인데 중요한 거는 전체 페달 하더라도 손은 좀 가볍게 페달도 한 하프 페달 꾹 누르는 페달이 아니라 살짝 반만 누르고 있고 손도 윗소리 오른손이 윗소리 들리는 거 확인 이게 약박에서 시작했어요. 라 하나에 레를 향해 갔다가 그래서 트릴 다음에 페달 없이 그러면서 멜로디가 뒤를 향해서 크레센도 미에서 페달 다음에 각각의 코드 페달 그렇게 해주시면은 자 우리가 앞에 제시부에 해당되는 공부를 했고요. 이게 지금 모차르트 소나타 곡 중에서도 이 소나타가 조금 길이감도 있고 좀 테크닉적으로도 어려운 편에 들어가요.
귀에도 양손도 크로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주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니지만 음악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 공부할 곡은 되게 많은 곡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